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반면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가속으로 변화하고 있다. 나이가 들수록 인체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듯 성숙기에 접어든 기업 또한 내부 프로세스가 둔해지고 버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마치 도로 위에 누워 교통을 마비시키는 인도의 신성한 암소처럼 내부 프로세스 곳곳에 병목을 일으키는 조직 내 관행들이 기업의 변화를 더디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섣불리 암소를 쫓아내려다 오히려 더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스탠포드 경영대학원의 마이클 해넌이 실리콘밸리의 181개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설립자가 좋은 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일단 변화가 일어나면 이직률이 증가하며 매출과 이익이 감소해 도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팀원들이 변화로 인한 불안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직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팀원들을 변화에 동참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낼 황금비를 알아야 한다. 미지의 세계를 정복하게 할 성공적인 변화의 황금비. 시드니 대학 애슐리 워드 교수는 설득에 관한 한 실험을 진행했다. 동료 물고기가 앞으로 나아가면 같이 따라가는 습성이 있는 가시고기. 가시고기 8마리가 있는 수조 속에 모형 물고기를 넣어 앞으로 나아가게 하자 그중 4마리만 모형 물고기를 따라갔다. 그러나 여기에 모형 물고기를 한 마리 더 넣은 다음 2마리의 모형 물고기를 동시에 나아가게 하자 8마리의 가시고기 모두 모형 물고기들을 따라갔다. 이는 바로 팀원의 5%를 리더의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변화의 5% 법칙과 연결된다. 조직에 보면 변화를 저지하는 신성한 암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그 신성한 암소를 제거하려면 리더들이 모든 직원들이 다 변화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도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5%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들이 촉매 역할을 해서 같이 변화를 해가면 아마 그게 어떤 그 문턱, 변화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어떤 활성화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자재 기업인 시맥스의 CEO 로렌조 잠브라노는 다양한 국적, 직책 등을 고려해 혁신팀을 출범시켰다. 혁신팀은 전 세계 사업부 간 커뮤니케이션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음을 간파하고 전 세계 직원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인 시프트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페이스북, 이메일, 블로그 등의 주 소셜 기능을 시맥스의 인트라와 합친 시프트.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체 직원의 95%가 시프트 플랫폼에 참가했고 3천 건 이상의 협업이 진행됐다. 95%의 팀원들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해낸 5%의 황금비가 만들어낸 변화였다. 미국의 컨설턴트 제럴드 제리스는 조직의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J곡선 모형을 제시했다. 변화를 추진했을 때 조직의 성과 변화와 팀원의 감정 변화 곡선이 J자 모양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1단계는 변화가 시작되기 전 기존 방식을 따르고 있었던 안정기. 조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리면 팀원들은 임박한 변화를 우려하느라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팀원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바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 그로 인해 2단계인 하강기를 거쳐 3단계 침체기에 들어서면서 조직의 성과는 바닥을 치게 된다. 이때 각 기업의 특색에 맞는 황금비를 설정하는 것이 4단계 성장기로 진입하는 열쇠가 된다. 구글의 창업주 세르게이는 기업이 거대해지면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가 기업의 혁신을 위해 설정한 변화의 황금비는 바로 20% 규정. 직원들이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 중 최대 20%를 자신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글은 20% 규정을 통해 탄생한 아이디어는
사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높은 지지를 받은 아이디어에 자금과 인력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구글 뉴스를 만들어낸 크리슈나 바라트는 20% 규정은 직원들에게 그들이 과학자이자 예술가임을 인식시키는 수단이 되었다고 말했다. 구글이 창업 5년 만에 성장률 40만 퍼센트를 이룬 원동력은 팀원들의 마음에 활력을 주며 기업의 창조적 변화를 이끌어낸 20%의 황금비에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황금비가 성장의 동력이 되면 성장률이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비로소 5단계인 성숙기에 접어들게 된다. 안정기, 하강기, 침체기, 성장기, 성숙기로 이어지는 성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각 기업에 맞는 변화의 황금비가 필요하다. 고령화된 이 수치대로 꼭 맞춰야 된다는 그런 비율은 사실 없습니다. 각자 이제 이 산업도 다르고 또 분위기도 내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정해진 수치는 없거든요. 근데 이런 수치들을 이제 각자가 나름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하고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나는 경영 철학이 이러니까 이대로 끌고 갈 것이야라고 이제 어떤 그 고정적인 어떤 그 경영 방식을 취하기보다도 이 환경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직원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황금비를 찾아가는 과정은 바로 이 의사소통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대부터 황금비를 구하는 과정에서 생각한 것은 바로 서로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조화롭게 이룰 것인가였다. 가장 조화로운 비율을 이루었을 때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황금비에 들어맞는 패턴으로 크기가 점점 커져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로그나 선처럼 기업의 규모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 조직을 깨트리지 않는 조화로운 황금비가 필요하다. 가속도로 움직이는 기업 환경의 변화 속 모든 기업이 자신만의 황금비를 가져야 할 이유. 변화가 있을지라도 똑같이 다시 일어서리라.